네, 안녕하십니까. 황군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오늘은 자, 이거 리뷰 찍은 김에 진짜 이종교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종교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잡을 하는 거죠. 이제 잡종이 되는다는 뜻인데, 자, 이 녀석 그리고 일반 카메라 DSLR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DSLR 같은 경우에는 자, 미러리스가 작죠? 네, 작습니다. 그리고 SLR 카메라는 네, 여기 프리즘 유닛이 들어가고 여기 미러 박스가 들어가는데 미러가 이제 반사 이제 이렇게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게 셔터를 막고 있고 여기 센서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앞에 미러가 있는데 미러를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바로 센서로 닿기 때문에 렌즈하고 이제 센서 사이의 거리가 좁아요, 요만큼. 근데 얘는 크죠. 예, 그거에서 오는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종교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렌즈를 여기 꽂을 수는 없지만 이 렌즈를 여기 꽂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플랜지백이라 그래가지고 센서하고 이제 뭡니까 렌즈하고 센서 사이의 거리가 얘는 멀죠. 얘는 가깝고. 그러니까 얘먼 거는 여기 가져와서 붙이려면 이 거리만 띄워주면 여기 꽂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으로 뭐 혹은 뭐 자동으로도 쓸수 있겠지만은 이제 중간에 컨버터 같은 게 필요하죠. 다만 이 거리만 늘려주는 컨버터는 물리적으로 그냥 모양만 맞춰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게 수동 렌즈들입니다. 수동 렌즈.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 소니 알파 시리즈 아무튼 예, 소니 미러리스들 렌즈가 겁나 비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게 시그마 렌즈. 이 시그마 렌즈가 굉장히 싸고 그리고 조리값이 낮아요. 조리값이 밝은 렌즈들이면서 싸고 그리고 아트 시리즈 여기 A 박혀 있죠. 시그마 아트 시리즈들이 뭐막 화질이나 이런 게 미쳤어요. 진짜 굉장히 잘 나오죠. 아무튼 예, 잘 나옵니다. 그래도 이것마저도 뭐 4,50만 원 줘야 사니까 그 돈이 아깝다. 예, 그 헝그리 유저를 위해서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플랜지 100이라 그랬죠. 이게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렌즈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의 렌즈고 79년도에 제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버지가 구입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이거 발매 일자 이 OMD 시리즈 예, 그거에 들어있던 건데 아무튼 예, 아버지의 카메라 렌즈에 붙어있던 건데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필름 카메라는 지금 안 쓰니까 그런데 아무튼 예, 자 이거 컨버터라 그러죠. 컨버터 예. 자, OM 넥스가 E마운트거든요. 여기 알파 6000 시리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끼고, 자, 어떻게 빨간 쪽 맞춰서 끼고, 끼운 다음, 이 수동 렌즈거든요. 조리개 값도 아예 따로 돌리고, 자, 이렇게 조정하고, 여기에 밀어 넣습니다. 리뷰할 때이 녀석으로 하는 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끼웁니다. 그리고 본체 옵션에서 렌즈 없이 사진을 찍는 옵션이 있어요. 렌즈 없이 사진 찍기에 OK를 눌러주고 메뉴에서 보면 어렵네 이거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자 렌즈 없이 사진 촬영에 가능으로 해놓고 그리고 렌즈 보정 기능, 야, 기능이 많군요. 이거 좀 사용이 좀 힘들어서. 자, 뷰파인더 색온도, 절전 시간. 자, MF 도우미. 아, 한참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MF 도우미라고 있어요. 여기서 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초점 맞출 때. 자, 이제 보자. 자, 이제 봅시다. 이걸 돌려서 초점 맞춤. 지금 빨갛게 보이죠? 예, 여기가 초점 맞은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선명하게 되는 거죠. 자, 초점이 맞, 이제 이거 줌링을 이렇게 돌립니다. 줌링을 이렇게 돌리면 초점이 맞은 구간이 빨갛게 표현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기능이 없는 옛날 모델들은 그 뷰파인더만 보고 그냥 써야 돼요. 이거 오래된 얘는 이제
렌즈 없이 촬영은 가능하지만은 이게 그 수동 렌즈를 위한 그 초점 도좀 전에 MF 도우미였습니까? 예, 수동 초점 도우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녀석부터는 있어요, 알파 6000. 그래서 굉장히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빨갛게 이게 초점이 잡혔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감으로 이렇게 뷰파인더만 보고 아 맞았겠지 하고 막 눌러야 돼서 뭔가 확신이 없는데 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 알파 7이나 뭐 이런 애들 뭐 풀프레임도 뭐 상관없이 뭐 이런 거 꽂아가지고 쓰면 됩니다. 어차피 E마운트라서. 자 지금 또 재밌는 걸 한번 해볼까요? 네. 자이 녀석에다가 대포를 한번 끼워. 대포가 되는 순간 자 이거는 예. 이거는 예, OM 마운트 넥스고 자 캐논 거도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얼마 안 해요. 컨버터가 만원 정도 하는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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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있다. 자 이게 캐논 겁니다. 따끈따끈한 새거 같은 캐논. 자 캐논 거 꽂아 볼까요? 자 캐논 2870 우습다 우스워. 네. 자 여기 빨간 점을 맞추고 자 끼웠습니다. 짠 끼웠죠. 아 웃기다. 자 이거를 여기다 끼워 볼게요. 자 빨간 점 네, 빨간 점 여기 있죠. 여기다가 오케이. 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소니 알파 6000이 대포와 합체된 그런 순간입니다. 예. 자 이종 교배 완성. 자 사진 찍어보자. 노카드 아직 카드가 없습니다. 쭉. 자 여기 MF로 잡고 MF로 바꿔주고 자 줌을 해서 화각을 맞춘 다음에 자 이거 얼마나 될까 이게 와. 예, 끄떡거림은 없네요. 자 초점 맞죠? 예, 돌려서 맞추고 자 초점 맞춰 봅시다. 여기 맞추고 돌리니까 이게 빨간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대포가 되는 순간,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거 빼려면 얘를 밑으로 당겨야 되더라고요. 밑으로 당기고 돌려야 빠집니다. 예. 얘를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고, 대포를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잠시만요. 대포 한번 꺼내보자. 아, 저기 있어서 이것저것 물건들을 좀 치워야 되네요. 잠시만요. 뭐가 많이 있다. 제습함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물건이 많아서 자 봅시다. 여기 제습함 보이죠? 제습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100통을 써야 되는데 전 돈이 없는 관계로 흑통을 사서 썼어요. 한 8년 동안 보관했었는데 자 오자차 자 이제 흑통입니다. 흑통. 자 카메라가 법을 돌리고 또다 치워야 되네. 아이 귀찮아. 책상이 좀 좁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좀 넓은 데서 좀 찍고 싶은데. 이사도 좀 가고, 큰 집에서 개도 한 마리 키우고 하고 싶은데. 자, 이제, 여기, 캐논 흑통입니다. 100통하고 거의 비슷한 거. 70200이 아니고 80200. 옛날 렌즈죠. 오, 꽂아보자. 이스. 어휴. 고쳐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황스의 예. 아, 미친다. 이렇게 되면 진짜 렌즈에 카메라가 붙어 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죠. 초점은 잡히는가? 네, 초점 거리가 1.5m이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자, 이게 바로 이중 교배입니다. 네. 나 제가 해보니까 네. 결론적으로 옛날 렌즈 이런 거밖에 그러니까 이런 거 50mm 렌즈 1.4 조리개 1.4를 노리고 이런 예, 옛날 렌즈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헬리오스 뭐 이런 거 보케 예쁜 거 되게 많아요. M40입니까? 하여튼 뭐그 마운트 헬리오스 거 있고 옛날 렌즈 귀한 것들 많아요. 혹시 수동 렌즈도 옛날 거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뭐 요즘 알파 예, 알파 시리즈나 뭐 알파 7뭐 이런 애들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소니 렌즈가 워낙에 비싸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꽤나 많아요. 뭐주 렌즈 몇개 쓰고 그리고
이게 양념같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또 옛날 렌즈 자체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 색깔 보이시죠? 약간 누렇게. 그리고 얘는 오래돼서 안에 약간 전체적으로 뿌연 그런 게 있는데 조리개 최대로 하면 뭐 표도 안 납니다. 뭐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종 교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이종 교배.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황군이었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구독 추천 한번 해주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